예탄 지원주입니다. 일단 듣기 전에 선택, 나, 위로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삶을 만드는데 만약에 그 많은 선택 중에 나의 인생을 바꾸고 잊을 수 없는 선택의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간단합니다. 출연자가 자신이 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선택의 순간을 말하면 그 순간의 상황을 최대한 똑같이 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연자는 그것을 보고 있다가 선택의 순간이 되면 그 상황이 모두 멈추고 직접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역할을 맡은 재현 배우가 과거의 나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간단히 예를 들자면 꿈을 위해 학교를 자퇴한 학생이 그 자퇴소를 내려가기 직전 혹은 운동선수에서 예능인으로 직업을 바꾼 사람이 첫 예능을 출연하기 직전 혹은 지금은 이혼을 해서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는 남녀 사이가 혼인신고서를 내려가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출연자들도 출연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 출연자도 과거의 자신에게 말한다는 느낌을 느끼면서 위로를 받고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일본의 그 76세 할아버지의 동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또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혹은 이제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보통 본인의 스토리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데 우리 현주 학생 같은 경우 이런 결정의 순간이 어떤 게 있었으며 그때 본인에게 어떤 이야기 혹은 충고를 할 건지. 저는 이 방송 아이디어 공모전을 내기 직전에 저한테로 돌아가서 아이디어 수정할 필요 없고 자신감 갖고 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본선에 진출할 거고 이 자리에서 말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